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절감 꿀팁 대방출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축적하는 경우에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임금,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증가한 경우, 두 번째가 정규직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그러니까 임금 증가분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이 두 가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근로소득, 우리가 지급하는 임금보다 올해 그러니까 3개년도 평균 임금보다 올해 임금이 더 증가를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시 근로자 수의 감소가 없어야 됩니다.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과세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직전 과세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동일한 경우, 감소하면 요 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증가분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한 임금의 총 5%, 임금 증가분의 5%를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이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증가하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 합계액 5%,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5%를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로자 임금 부담에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공제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 임금,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거나 어떤 그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증가시켜주고 싶다라는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 세액공제를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후관리 규정인데요. 우리가 그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서 이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1년 이내 그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 다시 세액 추징으로 돌려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